태풍 북상 경로에 가장 가슴 졸이는 이들이 있습니다. 추석을 앞두고 한창 과일과 벼가 연그러갈 시기인 만큼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. 기도하는 심정의 농민들을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원의 한 단감 농가. 제19 태풍 쏠리기 북상함에 따라 나뭇가지마다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추석을 앞두고 단감이 한창 연그러갈 시기인 만큼 농민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올여름은 폭염으로 일소 피해까지 발생했는데 태풍까지 온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. 작물들이 다 타들어갑니다. 특히 뭐감 같은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채소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근데 그게 또뭐 태풍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2중, 3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게나 다름이 없습니다. 인근 논은 더 비상입니다. 지금 이맘때면 벼꽃이 한창 수정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태풍으로 벼꽃이 다 떨어지게 되면 나락이 제대로 연글지 못해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태풍이 오면 제일 안 좋은 거야. 그러기는 제발 오늘도 비었지 아침에. 아 제발 태풍이 비기 가슴 없이 부는 게. 추석이 불과 한달 가량 남은 시점, 여름 내내 폭염과 가뭄에 시달린 농민들은 태풍 쏠리기 단비만 내리고 지나가 주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